그다음 문장은 여기부터 들어갈 건데요. Every conceivable way you can vary spaghetti sauce. 여기부터 어디까지 들어갈 거냐면 어 로스앤젤레스까지 들어보겠습니다. Every conceivable way you can vary spaghetti sauce. He varied spaghetti sauce. And then he took this whole raft of 45 spaghetti sauces and he went on the road. He went to New York, he went to Chicago, he went to Jacksonville, he went to Los Angeles. 얘 역금 날에서 보면은 어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you can vary 다양화시켰어요. 스파게티 소스를. 그리고 he varied the spaghetti sauce. 그래서 스파게티 소스를 varied하게, 다양하게 만들었고요. Then he took his a whole raft of forty-five spaghetti sauce를 가서 이게 a lot of랑 비슷한 뜻입니다. a lot of라는 말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죠? 매우 많은 매우 많은 뭐 이런 뜻인데요. 어, raft라는 것이 이제 많이 이렇게 나열된 것을 얘기합니다. 보통 뗏목이 raft잖아요. 뗏목 어떻게 만들죠? 이렇게 이렇게 나무 얽히고 키켜서 만들잖아요. 이 많다란 뜻으로 여기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45가지 의 스파게티 소스, 많은 스파게티 소스를 다툭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가져가서는 He went on the road. 이게 트리 하는 거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요. 그래서 He went to New York도 가고, 그 다음에 시카고도 가고, 그 다음에 Jacksonville도 가고, Los Angeles도 다닌 겁니다. 이 소스들을, 다양한 소스를 가지고 뭐 테스트하려고 가져가는 거겠죠.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을 통해서 이제 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행에 어,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볼 건데요. He brought in a people. brought in people by the truckload into the big halls 거냐면요, with a different spaghetti sauce one, uh, on each one. And he brought in people by the truckload into big halls. And he sat them down for 2 hours and he gave them over the course of that 2 hours 10 bowls. 10 small bowls of pasta with a different spaghetti sauce on each one. 예, 보시면요, bring의 과거죠, brought in 사람들에게 가지고 갔어요 그죠 아까 take 했다고 했잖아요 took 했다고 그 다음에 uh, by the truckload 뭐뭐로 이제 이걸 가져갔겠어요 the truckload라고는 큰 트럭이 있겠죠 그런 것에 꽉 채워서 이제 가져간 겁니다 그 다음, into big holes 그 다음에요 uh, and they set them down and 그래서 그들을 그 사람들 이죠 여기서는 them이요 down and for hours two hours네요 그쵸 두 시간 동안 <laughs> 앉혀놓고는 그들에게 그걸 준거죠. 이제 스파게티에 다양한 스파게티 소스가 있는 스파게티를요. Over the course, 이제 코스를 통해서요. Over the 2 hours, 2시간자량의 장장의 긴 코스를 통해서 계속 스파게티에 다른 소스를 넣은 스파게티를 줘서 10 b 스 l s 에다 넣었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그 접시에다가 넣어서 그릇에다 줘서 이제 사람들에게 어, 테스트를 한거죠. Then small bowls pasta with a different spaghetti sauce. 그래서 조그만 10개의 어, 그릇에다가 파스타를 담아가지고요. Different spaghetti sauce와 함께 on each one, 각각에다가요. 건데, after they ate each bowl. And after they ate each bowl, they were had to rate, from zero to 100, how good they thought the spaghetti sauce was. At the end of that process, after doing it for months and months, he had a mountain of data about how the American people feel about spaghetti sauce. 그래서 첫 문장 보시면요. After they ate a c h ball. 그래서 그 사람이 각각 하나마다 다 먹고 한 번에 1 0 개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한번 먹을 때마다 평가하는 겁니다. 뭐요? At rate. 평가하다 rate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스케일이 0점부터 100점까지 매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죠, 예전에. How good they thought.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좋다고 좋아하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스파게티 소스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래서 at the end of that process, 그래서 이 과정의 끝에요뭐 하냐면, after doing it for months and months, 그래서 수개월 동안 이걸 계속해서 그것을 한 프로세스 이후 마지막에 뭐 했냐? 뭐 했냐면, he had a mountain of data. amount of data입니다. 결국 a lot of data랑 똑같은 뜻이죠. 산처럼 노, 모, 많은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죠 표현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제가 단어의 뜻을 그 definition만 들면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단어 쭉 나열하잖아요. 그럼 단어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느낌이 달라요. 단어가 definition이라고 하는 그 뜻만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하고 쓸 때는 그 단어가 가진 감정도 같이 오거든요. 그 뒤에 있는 그 느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욕할 때 뭐 shit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영어에서 shit이요. 근데 그 shit이라고 할때그 뜻만 보면 뭐야 그 배설물? 뭐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뜻이 그죠? 근데 그걸 들었을 때 우리는 이 뜻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누가 영어로 미국 사람들이 뭐뭐 뭐 bad words라고 하죠. 그런 걸딱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 뜻을 생각합니까? 느낌만 받아옵니까? 그 단어가 나한테 날라온다고그 봤을 때그 단어의 뜻은 사라지고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악한 감정만 오는 겁니다. 그죠? bad words 를쓸 때는. 그래서 나는 감정만 받고 있지, 그 뜻을 생각하지 않아요. 머릿속에 전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단어는, 어, 영혼이 있다고 표현하신 분이 있었는데, 영혼이 있고, 저는 그것을 감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어에는 감정이 있어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이두 가지가 다 있고, 그 컨텍스트고, 그 단어도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가 있고, 그 단어에. 오리진도 있고, 그죠? 렇 그런 것 때문에, 뜻은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때 이게 많은 겁니다라고 하면 다 많은 거잖아요. 그,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막 쓰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뜻만 있는게 아니고 이렇게 거기서 주는 비주얼적인 느낌도 있고 역사도 있고 문화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고 그죠 어 표현을 설명하는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가다 다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a m o n of data 엄청나게 산처럼 쌓여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온거죠 몇달 동안 진행했으니까요 마지막에는 이만큼 많은 데이터를 받아온거예요 사람들에게 테스트 해가지고 그래서 about how American people feel about spaghetti sauce 스파게티 그러니까 소스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관련된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엄청난 데이터를. 그 다음은 여기부터 볼 건데요. Then he analyzed the data. 여기부터 어디까지 볼 거냐면요. 여기 다음 페이지에 certain ideas까지 볼 겁니다. 일단 영상을 보겠습니다. And then he analyzed the data. Now, did he look for the most popular brand variety of spaghetti sauce? No. Howard doesn't believe that there is such a thing. Instead, he looked at the data and he said, "Let's see if we can group these different, all these different data points into clusters." Let's see if they congregate around certain ideas. 예, yeah, 첨부터 보시면요. And they, he analyzed. 그 분석하다 할때 동사를 analyze 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단어고요.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analyze 라는 말이 동사가 어울립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당,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다음에 보면, Now did he look for the most popular brand variety of spaghetti sauce?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실 질문이 아니고 강조한 거죠. 강조할 때 질문을 하기도 하잖아요. 어, 화자가. 그래서 그럼 이 하워드가 최고의,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소스의 스파게티를 만들려고 찾기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까? No, 아니죠. 하워드는 뭐라고 했어요? Howard doesn't believe, 이런 걸 믿지 않았어요. 뭐요? There is a such a thing, 이런 게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s r c h 가 뭐예요? 그러한 건데 이걸 다 받는 거죠. The most popular brand variety of spaghetti sauce라는 것이 있다고 처음부터 인정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양성만 있다고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instead, 대신에, 그, he looked at our data, 그 사람을 아주 자세하게 본 거죠. 애시라고 하면 이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죠? 애시라는 어, 전치사가 가진 의미에서. 어, 그래서 그 데이터를 아주 자세하게 살펴본 거예요. He said,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let's see if we can group. 우리가 뭐뭐 할수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해서 뭐뭐인지 아닌지로 쓴 겁니다. 뭐뭐라면이 아니고. 그래서 그룹을 질수 있는지. 이 모든 different data points들을 어떻게 쓸때 into cluster. 그 송이, 다발, 이런 그룹 안에 넣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그룹핑 지울수 있는지 봅시다라고 했는데요. 클러스터스라는 말을 클러스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클러스터라는 말을 많이 안 쓰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클러스터가 뭔지 보여 드리면 이런 겁니다. 빅데이터를 이제 분석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그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관련짓거나 그룹핑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점들이죠, 사실 이게. 그죠? 한 번에 칠한 게 아니죠. 점들이 따다다다닥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정도 패턴이 보입니다. 패턴. 여기 패런이 있죠 그죠 이렇게 그룹지인 거예요. 이걸 그룹핑한다고 하는데, 이게 클러스터인데, 이 송이, 다발, 이런 거 송이요. 이렇게 클러스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클러스터즈 안에 놓으니까 이거 그룹핑할 수 있는지 보자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Let's see if they congregate, 뭉칠 수 있는지. Around certain ideas, 어떠한 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테두리로 해서 around 주위로 해서 congregate, 이것을 묶을 수 있는지라고 하는 동사로 어, 쓴 겁니다. Congregate요. 그래서 원래 congregate를 영어 영영사전에서 보시면 어셈블리라는 말을 하거나 어셈블리 조립하는 거잖아. 요 아니면은 to come together라고 합니다. t 투가 있어야겠죠? to assemble나 to come together요. 그러니까 같이 뭉치는 거예요그죠 합치는 거. 조립하는 거. 만드는 거. 예요그죠 분리되어 있는 거를 단어입니다, sure enough, if you sit down, 거냐면, like extra chunky. And sure enough, if you sit down and you analyze these, all this data on spaghetti sauce, you realize that all Americans fall into one of three groups. There are people who like their spaghetti sauce plain. There are people who like their spaghetti sauce spicy, and there are people who like it extra chunky. 예, 그래서 어떻게 그룹핑을 했는지 설명을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sure enough, 확실히요. If you sit down, 당신 앉아서 그리고 analyze all these data, 만약에 이것을 천천히 앉아서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모모스에 어, 대한 분석이니까 오니온 겁니다. 데이터 이거요 스파게티 소스에 대해서 you realize that 데이터를 아시게 될 겁니다. All Americans fall into one of the three groups. 모든 미국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three groups라고 이렇게 chunk, 송이, cluster 안에 넣었더니 이정도세 개의 그룹이나왔데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모든 미국 사람들은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어, 하나 쪽에 속하게 된답니다. 자기 스파게티 소스의 입맛이요. 그래서 there are two, there are people who like their spaghetti sauce so plain. 그래서 plain인 스파게티 소스나아요또 이게 이번에는 c o l 이 아니고 세미 m i c 이죠 이게 좀 길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어에서 이런 문장에 연결시키는 이런 툴로 어, c o l 이나 세미 m i c 을 많이 쓰는데요. 어, 미국 사운도잘못 씁니다, 사실은요. 이것을 많이 쓰면 문장을 굉장히 예, 예쁘게 만들 수가 있죠. 어, 논문 같은 거 쓰다 보면 이거를 어, 알아둬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학 가시는 분들은 어, 미리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there are people who like their spaghetti so plain 아, plain 이거나, there are people who like 어떤 거에 또 spicy 한 거, plain 한 거, 또 그다음에 뭐예요? extra chunky. 요세 가지 안에 들어간다랍니다. 그죠? 세 가지로 분리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45가지를 만들었지만 요것을 실제로 그룹핑해보면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어, 굉장히 흥미롭네요. 이 부분이. 어, 그렇구나. 전, 전뭘 좋아하죠? 여러분들 뭘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뭐 좋아하지? 저는 아마 엑스트라 청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고기도요, 갈아서 넣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고기도 그냥 스테이크처럼 그냥 크게 있어야 돼요. 스테이크 같은 거. 그죠? 아니면 삼겹살처럼 고기가 두툼해야지 어.. 뭔가 그 미트볼이 그스파이티 소스에 들어가는 걸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청키한 그 소스가 있는 걸요 이렇게 굉장히 얇게 있는 거 하면은 그.. 면하고 소스하고 분리돼 갖고 잘 어, 맛이 그렇게 안 나요 그니까 제가 입맛이 초딩 입맛인가 봅니다 그죠? 그냥 강한 맛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 뭔가 크고 강한 맛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이 이제 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런 제품이 나오는 거라는 것을 어,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Uh, and of those three facts, the third one was the most significant because at the time, in the early 1980s, if you went to a supermarket, you would not find extra chunky spaghetti sauce. And of those three facts, the third one was the most significant because at the time, in the early 1980s, if you went to a supermarket, you would not find extra chunky spaghetti sauce.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파게티 소스가 80년대 이전에는 없었겠네요. 그죠? 어,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걸 일단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Those of three facts. 그래서 이런 세가지 사실을 알아내고요. 그 third one이 뭐죠? 바로 extra chunky 였습니다. 그죠? third one요. 이 위에 보시면 세 번째 나온 게 extra chunky 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third one이 extra chunky를 받은 것이고, was the most significant. 가장 중요하대요. significant 가 중요하다. 엄청나게 어, 엄청난 중요함 이런 뜻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어떤 거 단어 앞에 쓰여서 매우라고 해서 강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대요. u n 청키라는 그 third one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설명해주겠죠. At the time 당시에요. In the early 1980s 초기 1980년도에 초기에는요. If you, want a supermarket, if you went to a supermarket, supermarket, 슈퍼마켓에 가면요, uh, you would not find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액서 청키 스파게티 소스를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없었다는 얘기. 요 그전에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 그 제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제 계속 얘기해 주겠죠. 그러면 여기부터 볼 건데요. And Prago turned to Howard. 여기부터, 그래서 And he said yes.까지 들어보겠습니다. And Prago turned to Howard and t he y said, "You telling me that one third of Americans crave extra chunky spaghetti sauce, and yet no one is servicing their needs?" And he said yes. 예, <laughs> 사람들이 조금 실실 실소를 하죠, 그죠? 이게 제가 가졌던 그 느낌입니다. 이 사람의 강연을 몇년 전에 처음 봤을 때 원래 이 강연은 아마 2004년도니까 10년 전인데 10년 전에 본건 아니고요. 한 5년, 6년 전에 본것 같은데 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왜냐하면 테드라인 씨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웹사이트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상을 다 갖고 있고 다 제공하는데 제가 아마 몇년 뒤에 지나서나 이걸 본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런 충격이었어요. 굉장히 웃기면서 대단하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 이런 게 제일 웃긴 거예요. 진짜 아마 코미디언처럼 웃긴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논리 구조라든가 하는 말이 어, 영어를 되게 못했을 때인데 지금보다 훨씬 못했을 때데도 웃겼습니다. 이사 지금 오디언스의 웃음이 나오는 것처럼. 어 이런 걸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그의 태도도 좀 웃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되게 믹스된 필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관중들이 이제 웃기 시작합니다. 점점 많이요. 그래서 and Freygo turned to 그래서 turn to는 이게 돌아본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을 그하워드를 향했다는 얘기는 이제 말하려고 몸을 돌린 거죠. 그런 게 이제 그려진 거고. They said you are telling me.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이거 여기 당신이 이제 하워드죠. 나이가 이제 프 r e 관계자고요. 당신이 나한테 지금 하는 말이 one of the third Americans. 그러니까 3분의 1 미국 사람들이 crave extra chunky spaghetti sauce. 스파게리, extra chunky spaghetti sauce를 crave.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갈망하는 정도로 좋아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to long for desire eagerly입니다. eagerly.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염원했던에 가깝습니다. 그죠? 이걸 염원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30%나 되는 엄청난 인원이 오랫동안 원했는데도 yet 불구하고 no one 어떠한 회사도 is a serving 그것을 제공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들의 needs 필요한 그 요구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 말은 지금 엄청나게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이 extra chunky s p a g s a u 소스를 오랫동안 갈망했는데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이 그걸 제공한 사람이 없다고요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버드가 뭐라고 했어요? yes. 그래요라고 했습니다. He said, yes. 그래서 사람들이 웃은 거죠. 어, 심각하기도 하면서 웃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Prego then went back. The line of extra chunky and Prego then went back and completely reformulated their spaghetti sauce and came out with a line of extra chunky that immediately and completely took over the spaghetti sauce business in this country. And over the next 10 years, they made 600 million dollars off their line of extra chunky sauces. Yes, yeah, so. 대박 났죠 한마디로 프라이그 내는 w e 그래서 돌아가서 뭐했어요 c o m p l e t 완전히 re-formulate. 리가 들어왔으니까 다시 포뮬레이션이니까 어 워터 포는 이제 방정식 아니면 그 절차나 규정 같은 거 이런 포뮬레이션 말하는데요. 이런 걸 완전히 다 바꿔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포뮬라겠죠. 음식에 뭐몇대 몇을 넣어서 뭐 수학적이고 화학적이막 넣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걸 완전히 바꿔 버린 거예요. 엑스트라 천키 어 스파게티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더니 came out.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품이 나왔죠. with a line of extra chunky의 line 제품군을 함께 나오게 된 겁니다. 스파게티 소스가.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청키, 어, 엑스트라 천키 스파게티 소스가 immediately 즉시 그리고 completely 완전히 took over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완전히 어, 대박 났어요. 그죠? 스파게티 소스 비즈니스의 in this country. in this country는 미국이죠. 미국의 스파게티 소스 비즈니스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다어 그냥 다 올킬 해버린 거죠. 우리나라 말 치면 올킬 한 거예요. 그죠? and over the next 10 years. 그 이후로도 10년간이요. 뭐를 했냐면 그들이 made 만들었어요 돈을 지난 그 이후 10년간 next 10 years 동안 만드는 겁니다 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um, of their line of extra chunky sauces 그래서 이런 extra chunky의 제품군을 가지고요 이 정도 의 돈을 어, 벌어들였습니다 굉장하죠 겨우 요 하나 이 데이터 가지고요 물론 그 제품을 만드는데 엄청난 그 노력이 들어갔겠지만. 요 생각이 하나의 변화된 거와 그 결과물을 보면 엄청납니다 그죠 이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게 약하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약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요즘 젊은 학생들이 친구들은 이제 굉장히 그런 것에 이제 밝은데 저, 저 때만 해도 어, 정해진 기이 있고 그것을 얼마나 똑같이 따라 하냐 미믹. 따라 하고 카피하느냐였어요 어떻게 보면 도제 시스템 같은 건데.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선생이 만약에 영어 선생이다, 제가 영어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그 선생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하는 그대로 카피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만큼 잘 카피하나가 승리냐, 패배냐, 이걸 결정 지었거든요. 아, 지금 그렇지 않죠. 다른 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어, 저도 디자인을 유혹에서 배우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어, 경험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걸 경험을 제품으로 내놔야겠죠. 그 제품이 서비스든지, 어,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제품이든지, 하드웨어든지, 소프트웨어든지, 시스템이든지, 어 그런 일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이 이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스파게티 소스의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중요하죠. 어, 우리한테는 라면만큼 중요한 겁니다. 미국 사람에게 어, 스파게티 소스는요.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은 어디, 어디부터 볼 거냐면요. 여기부터입니다. 8분 39초가 되는 부분부터죠. 그래서 and everyone else in the industry looked at what Howard had done. 여기부터요. 그냥 한 문장 all wrong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And Everyone else in the industry looked at what Howard h a done, d and they said, "Oh my God, we've been thinking all wrong." 예, 이 문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딱 이것만 들어본 겁니다. Uh, everyone else, 어떤 사람, 모두 다른 사람들이요. In the industry, 그, 그 food industry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Looked at, 무엇을 봤어요? What Howard had done, 그 Howard가 해낸 것이본 거죠. 그리고는 말했죠. Oh my god, 이럴 수가. w e v e b e e n 우리는 쭉 in, in, k in, g 생각했습니다. Oh wrong.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우리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었잖아. 이걸 느낀 거죠. 하월드가 해낸 걸 보고 이 사람이 처음에 어땠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초반에. 저희가 이 강의를 들을 때요. 아 이건 틀렸어. 더게 the best Pepsi는 없어. 더 h e perfect Pepsi만 있다고. 더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야 해. 근데 아무도 안 들었다고 했죠. 근데 이거를 만들고 나니까 어떻게 결과물을 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죠. 어, 이 말을 왜 하냐 면 저도 그걸 느, 느끼고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건 맞아라고 할 때, 아니지 않을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저는 더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저와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뭘 하면, 그거 그냥 수용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딱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좀 약해요. 저도 약하고, 어, 남이 무슨 얘기를 하면, 다른 얘기를 하면 싫어요. <laughs> 그 사람이랑 얘기하기 싫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같은 생각과, 어,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과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어, 디자인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 그때 지, 배운 게 가장 큰 경험이었습니다. 디자인을 하면요.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과 일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엔지니어 백그라운드가 있었지만, 선생,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디자이너, 디자이너도 다양하죠. 어, 뭐, 파는 사람, 세일즈 퍼슨, 다,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그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데, 시너제릭 이펙트라고 하죠. 영어로. 그게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제가 했던 일례로 들어보면 이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거 강의 보면서 저는 이 영어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지 이 스토리는 뭐지 이 컨텐츠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 영어 공부가 머리에서 빠져야 진짜 영어 공부라고 했습니다. 그죠? 진짜 영어 배우는 거라고 내가 지금 영어 공부해야지 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 들면 여러분 사실은 초보의, 초보 초급 초급에 대한 어쩔 수 없죠. 초급 중급에서는 근데 좀더 올라가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영어 공부할 때 공부한다는 느낌이 나면 공부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영어 공부할 때는 공부라는 것이 아예 머릿에 빠져요. 이러한 상황을 immersion이라고 하죠. 완전히 몰입하는 경지에 이르 가는 거예요. 이 몰입하면 영어 공부가 머리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볼때 가능하면 몰입하면요. 이 내용이 막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가 하고 싶은 거지 영어가 하고 싶어서 이게 보면 안되는거고요 사실은. 그 반대여야 되죠. 그러면 진짜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좀더 얘기해 드리면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고등학교 있는 선생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 반의 하, 하, 친구였는데 어, 흑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우리 학교의 도서관이 너무 작은데 이걸 리노베이팅하는 것을 어, 팀 프로젝트로 하고 싶었대요. 하고 싶대요. 그래서 어, 기말고사 팀 프로젝트로 우리가 누가 있었냐면 그 만화가 선생님, 그 제안한 선생님, 저 엔지니어 백그라운드 있는 사람, 그리고 어, 일본의 가구 디자이너, 그 다음에 파키스탄에서 온 어, 교육 컨텐츠 개발자가 있었습니다. 요 사람들이 뭐했냐면. 어, 도서관을 먼저 사진을 찍어서 어떤 상황인지 보고 니즈가 뭔지 파악하는데 학생들이 니즈가 뭐였냐면 너무 좁고 공유해야 되는데 공간이 좁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쉴 수도 없고 도서관이 어, 굉장히 지저분하고 팩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간 활용을 높이고 사람들이 오고 싶어서 모두가 공유하는 지식을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고 해서 일단 스테이셔네이 같은 예를 들어서 스테이션 한 거, 픽스된 공간을 차지하는 그 컴퓨터 랩을 다 그 모바일 기기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쓰는 동안에는 거기서 그 컴퓨터를 그 쓰면 되고 컴퓨터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도서관 가면 다 모든 자리에 딱꽉차 있지 않잖아요. 그 컴퓨터 자리를 어, 공간으로 활용해서 그,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쓸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블릿 같은 거, 아이패드나 그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어디서든지 컴퓨터와 연결될 수 있도록 쓰고 대신 그 컴퓨터 실을 없애버리고 그 공간을 어, 자기의 어, 예술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아니면 초청 강사가 와서 강연하는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벽을 움직일 수 있는 벽을 만들어서 화이트보드 같은 것이 있어서 바퀴를 달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벽이 화이트보드였어요. 그러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공간 활용을 높이고요. 칠라웃 하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쉬는 공간이죠. 거기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 모서리마다, 모든 코너마다, 그러한 의자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뭔가 잘수 있게, 낮잠을 잘수 있도록 이렇게 위에 뭔가 지붕을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할수 있도록 만들고 어떤 공간에, 유리 공간으로 만들어서 모두가 봐서 와서 같이 게임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벽에는 디스플레이, 그 엔지니어링 쪽의 기술은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 디스플레이를 넣어서 오늘에는 어떤 공연이 있고, 누가 어떤 것을 발표할지, 새로 나온 책은 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플레이를 벽에다 붙여서, 원래는 TV가 있었기 때문에 공간을 차지했는데 그게 아니고 벽에다 붙여서 이제 벽을, 어, 활용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학생들의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컬러를 이제 가구 디자인하는 사, 친구가 어, 바닥은 빨간색이나 아니면 파란색이나 연두색 이런 것 선택, 색깔 선택할 때 어떤 것이 학생들에게 더 집중이 되도록 하는지 아니면은 어떤 것이 더 학생들이 어, 그 예술적인 영감이 떠오르도록 하는 색깔일지를 어, 선택하고 가구도 움직일 수 있는 가구, 고정된 책상이 아니라 바퀴가 있다거나 조립식이어가지고 어, 그룹 디스커션도 할수 있고 따로따로 따로 개인용. 어, 스터디를 할수 있도록 어, 분리되기도 하고 어셈블되기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길게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가 전공한 사람들끼리만 있었을 때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이거를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제 경험을. 이이후로는요 제가 팀프로젝션 사실 싫어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팀프로젝션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프리 라이더라고 해서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그냥 학점만 받으려는 친구 있어갖고 얄미워갖고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미국의 다른 점입니다. 제가 배운 것 중에. 그팀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고 거기서 오는 힘이라는 것은 제가 아무리 똑똑해도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랑 다른 생각이나 다른 전공자들을 굉장히 많이 사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뭐 특히 뭐 의, 의학이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의학이나 음악 예술 이쪽에 있는 친구들한테 어 굉장히 자, 자, 자주 다가와서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이 지금 스파이리소스가 전부가 아니라 어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 다양한 사람과 함께 다양한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거기에 새로운 게못 어, 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어, 찾아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어,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지금 만드는 거고 사실 영어를 가리키, 영어만을 가리키기 위하기보다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여기부터 볼 건데요. And that's when you started to get seven different kinds of vinegar. 여기부터 어디까지 볼 거냐면 어, ragu that he did for prago.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and that's when you started to get seven different kinds of vinegar and 14 different kinds of, of mustard and 71 different kinds of olive oil and, and then eventually even ragu hired How, howard and howard did the exact same thing for ragu that he did for Prego. Yeah, 그래서, uh, and that's when you started to get seven different kinds of vinegar because iran vinegar 식초 같은 거잖아요. 이 세가 어 비니걸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트에서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가지의 다른 종류의 머스타드를 여러분이 이제 마트에 가면 살수 있죠. 71, 71가지의 다른 종류의 올리브 오일이 현재 마트에 있고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뭐예요? 다 여기서 온 거예요. 그죠? 그 뒤로는 이 토마토 소스뿐만 아니라 모든 올리브 오일 뭐 머스타드 어 비니걸 여기에 있는 푸드 인더스트리에 다른 비즈니스에 있는 사람들도 요거를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븐 라구 컴페리러요. 프레고에 앞에서 나왔던 하이어 하워드 예, 웃긴 상황이죠, 사실은. 하월드를또 고용했습니다. 똑같은 어 사람을요, 다른 회사에서. 그 경쟁사가. 그래서 하월드는뭐 했어요? Exactly same thing for r a o u 라고프 g 고에게 했던 did for 프라고 라고한테도 했습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어, 테스트를 해서 데이터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죠.